뭔가 바뀌었는데? 모바일에 말린 보내기. 알림 보내고 시작하겠습니다. 스티커는 네, 일주일에 스티커 400개씩 들어가니까 4만원 꼴이죠. 얼마 전에 한 300개인가 누가 주셨어요. 스티커를 몇 달 만에. 네, 요긴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아, 이건 팝이 지원 안 해줘요. 예. 넘어가도록 하고요. 뭐야, 이거. 라면 맛있게 먹는 법? 뭐야. 아, 현빈님이랑 또 황정민님이 또 이렇게 영화 또 하나 또 냈네요. 아프가니스탄 목숨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다. 이게 옛날에 그 샘물교회 사건 기억나시죠? 예. 굳이 나라에서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선교사들이 그 법을 어기고 자신들만의 숭고한 정치 종교적 신념으로 아프가니스탄 같은 그런 굉장히 위험한 나라에 가서 예. 아마 그 이야기는 아니고 좀 비슷한 이야기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난 솔직하게 좀 현빈님은 이제 좀 밑거배가 돼가는 듯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 예. 네. 주영이랑 그 비밀 연애했을 때 그때 공조 2를 보러 영화관에 갔었는데.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만들지 영화를? 뭔가 인질 때부터 해갖고, 인질이었나? 이름이 인질 아니라 뭐 있었는데, 네고시에이터. 근데 현빈 그 필모를 보면은 그렇게 영화가 흥한 것들이 많이 안 나와 이제. 협상 맞아, 협상. 근데 지금 둘이 이제 이렇게 또 만나갖고 또 그 영화가 이제 나오는데 제목이 이제 교섭이라 그래, 교섭. 영화 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네요. 예. 스포는 없는 것 같고.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을 바탕으로 한 샘물교회. 공조2가 있었다면 이번 설날은 교섭인 듯. 아, 약간 명절용 영화를 이렇게 만든, 명절 시즌 때, 예, 명절 때 영화관 가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니까 그 수요층들을 좀 겨냥해가지고 만든 명절용 영화. 명절용 영화 하면은, 그치, 영화가 좀 깊이 남는 게 없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딱 오락 영화라고 한다면은 진짜, 솔직히 진짜 베테랑 정도로 좀 만들면 그래도 좀 볼만 할 텐데, 잘 안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황정민 배우도 좀 약간 워낙 다작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중간중간에 필모를 보면은 개망한 영화들이 은근히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 황정민은 아직 내가 봤을 때 밑거배까지는 아닌데, 현빈은 이제 밑거배에 이제 슬슬 들어가는 것 같아. 공조2에서 난 너무 실망을 해갖고. 원은 좀 볼만했어요. 약간 그거에 맞들리신 게 아닐까? 북한 사람? 명절 시즌 영화 걸러야 하는 거면 범죄도시 명절에 나온 건데 비우치오드라 걸러야 해? 그러니까 말했잖아, 미리 설명했잖아. 베테랑급으로 좀 나오면 볼만하겠는데 별로 기대가 안 된다라는 거지. 그거 약간 맞들리신 것 같아. 그 북한 첩보요원 약간 이런 쪽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그 드라마 되게 흥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뭐 손예진 씨랑 만나갖고 같이 결혼하고 그랬는데.
개인적으로 비추한다. 현재 상영작 중에는 슬램덩크, 아바타2, 장하시는 고양이가 더 재밌음. 장하시는 고양이는 그거 아니야? 예전에 그 디즈니였나? 뭐 슈렉 나올 때 그 고양이? 글마가 또 나와요? 장하시는 고양이? 아, 전혀 다른데? 얘는 그 가필드 아니야? 모르겠다. 이거는 박스오피스 지금 3위인데 나는 이 고양이로 생각했는데 아 스피노프작이야? 아 그러네. 고양이 그래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근마켓으로 거래했는데 저보고 사기꾼이라고 돈 내놓으라 합니다. 이거는 저희 그 카페 회원분께서 도와주세요 게시판을 통해서 예, 얘기하셨네요. 뭐 실제로 콧바귀가 사기당했다는 거지. 이 게시판을 쓸 때는 좀 약간 엄근진 모드로 쓰셔야 돼요. 인생의 큰 고비, 사건, 사고, 관련의 코트 방송에 도움을 필요하실 때 게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재가입 불가 탈퇴 및 무통보 글 삭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해놓은 이유가 도와주세요가 처음에는 이제 진짜 뭐 저희 할아버지가 뭐 헌혈이 필요하신데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순수 이제 좀 뭔가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좋은 일을 하고자 아니면은 뭐 굉장히 큰 힘든 고난을 겪었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집단지성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올리면은 도움을 받으라 뭐 이런 의미에서 만든 게시판인데 나중에는 이게 좀 변질돼가지고 오늘 점심 뭐 먹을까요? 예, 친구랑 싸웠는데 이게 과연 싸울 일인가요? 해가지고 약간 그런 올라오는 그런 류들의 글들이 많아갖고 사실 이건 도와주세요가 아니잖아. 그런 글들이 많았어갖고 자 이렇게 좀 약간 엄근진 모드로 쓰라고 했는데 올라올 만한 글인지 아닌지 여기서 예 좀 솔로몬의 판결을 할게요. 내가 읽어보고 나서 이 글이 도와주세요 게시판에 쓸만한 글인지 아닌지 보고 도와줄 만한 글이 아니다 라고 판단했을 때는 예 탈퇴시키겠습니다. 당근마켓으로 닌텐도 스위치 OLED를 33만원에 제가 판매를 했다. 판매자 입장이네요. 멀쩡한 건데 자꾸 조이콘이 고장났다고 하면서 8만원을 내놓으라고 공격적으로 말하네요. 살다가 이런 일이 처음이라서 어리털리면서 석이 나간다. 게임샵에서 구매한 거라 무상 1년 AS 고지했는데도 자기는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고 8만원 안 보내면 신고한다고 합니다. 멀쩡한 조이콘이 고장날 일이 없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이 일단 야자 깠네요. 진짜 말이 안 통하는 미친놈을 만난 것 같다. 살려주세요. 개소리니까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으심. 이럴 때 기지를 발휘해야 돼요. 이분도 이번에 크게 겪으신 거고 마음고생 심하실 텐데 8만 원을 내놓으라 라는 거는 이제 구매자 입장에서 내가 8만 원 정도의 보상을 받아야 이게 좀 내가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항상 물건을 팔 때는 영상으로 찍어놓는 게 좋아요. 나중에 구매자가 딴소리 해버리니까. 예. 저도 예전에 방송장비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팔았는데 예. 안 된다고 돌려달라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보내기 전에 랄프랑 테스트를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냥 크게 뭐 돈이 많이 나가는 물건이 아니라서 예. 10만원 안짝이었어. 그래서 그냥 그거 그냥 팔려고 집에 워낙 창고에 물건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팔려고 내놨는데 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랄프 통해갖고 어떡할까요 그러더라고. 귀찮아갖고 나는 그냥 아 전액 다 한 번에 줘라 그래가지고 그냥 돈 다시 돌려주고 물건만 그 사람한테 보내고 그랬었는데 보내기 전에 찍어놔야 돼요 동영상으로. 날짜에 딱 해가지고 동영상으로 찍어서
그 포장하고 보낸다는 걸 약간 좀 귀찮더라도 영상으로 찍어 놓으면은 찍소리 못하지. 예. 아니면 이게 이제 그 조이콘이, 근데 사실 이게 고장 날 일이 있나? 택배 그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택배 다루시는 이제 분들이 워낙 그 물류 창고라든지 이런 데서 막 물건 워낙 험하게 달러가지고 보통 그런 경험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좀 약간 약한 물건들, 뭐 컵이라든지 뭐 거울이라든지 깨지기 쉬운 것들, 그런 것도 깨져서 올 때 많잖아요. 그때 그냥 환불하면은 무조건 이제 교환해주거나 환불 요청하면 환불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택배 박스 안에 뽁뽁이 해가지고 넣어놨는데 던졌다 그래가 조이콘이 고장난다? 내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 중고 거래하다 보면 미친 놈들이 많다. 아무튼 예,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예, 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올릴만 합니다. 예, 억울할 수 있죠. 근데 반전으로 이놈이 고장난 걸 보낸 걸 수도 있지. 근데 뭔가 글의 내용상 맥락을 봤을 때 진짜 억울해 보이긴 해요. 예, 의심 안 하겠습니다. 의심 안 할게요. 예. 반전이 있을 수 있지. 원숭이들한테 폰을 뺏긴 남자의 사연. 아이폰. 원숭이들. 에이 구라. 어찌.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남성이 핸드폰을 하루 만에 찾았는데 흙이 많이 묻었지만 깨진 곳 없이 성했다. 셀카 전에 원숭이가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숲을 나무 등에 담긴 사진도 발견했다. 스마트폰을 훔쳐간 유력한 용의자는 사진 속 원숭이라며 SNS에 사연을 전했다. 원숭이가 찍은 셀카. 인스타 감성질이네. 넘어갑시다. 자, 로또 1등 확률의 체감이라고 올라온 글인데요. 로또 당첨 확률은 약 814만 분의 1이다. 우스갯소리로 번개를 두 번 맞을 확률이라고 하는데 현실과 동떨어져서 잘 와닿지 않는다. 간단하게 이런 확률과 비슷하다. 당신이 어떤 사람 만났는데 폰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 그때 010 뒤에 첫 번째 숫자만 알려주고 나머지 7자를 싹 다 찍어서 맞출 확률이 천만 분의 1이다. 이게 로또 확률이랑 비슷하다. 010. 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체감이 확 되네. 되게 무모해 보인다. 로또를 사는 사람들이 되게 무색해질 만큼 너무 무모하게 느껴지네. 근데 웃긴 건 매주 당첨자가 있다는 거야. 010 뒤에 첫 번째 숫자 알려주고 두 번째는 1부터 8부터 하나라고 알려주고 그 뒤 6자리는 아무렇게나 찍어서 통화 버튼을 눌렀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벨이 울릴 확률임. 이런 개같은 확률이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계속한다. 과학론이지. 로또에 대해서 확률론. 내 운명은 정해져 있다. 그게 맞다. 로또 당첨자가 몇 년 후에 당첨자까지 정해져 있다. 그냥 아, 이 사람 운명론이네. 아, 내 팔자에 로또 1등이 들어와 있는 하나의 시나리오일 뿐이다. 인생의 몇 분기에 언제 로또 당첨되는 그런 그게 있는 거지. 운명론. 원하지 않아도 되는 거임, 말 그대로. 근데 나는 이 운명론이라는 게 존나 웃긴 게, 나는 이 운명론이라는 게 너무 웃기지 않아? 이게 되게 난 간단하게 반박할 수 있어. 이게 내 운명이 있었을까요? 이게 내 운명이 있었어요? 내가? 오른쪽 뺨을 때리려고 하다가 왼쪽 뺨을 때렸어. 이것도 운명이라고? 맞아요?
모든 건 운명이다. 아, 그거 약간 너무 필살기인데? 아니, 이거 솔직히 필살기인데, 이거? 운명이기 때문에. 약간 그 기독교 논리인데 이거?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뭐든지 가능하다 이런 느낌으로 모든 게 정해져 있는 것처럼 모든 게 운명이다. 여기서 내가 꽃줄을 까서 방송 영구정지가 된다. 13년간의 방송 인생이 여기서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은 그것도 운명일까? 그건 운명을 거스르는 거임. 아, 진짜? 그럼 그냥 운명론 믿을게요. 그게 운명을 거스르는 거라면 난 운명을 믿을게요. 예. 야축게임 시작합니다. 음모론이지, 그거는. 예. 갑자기 미친놈처럼 예, 방송하다가 일어나가지고 꼬추 가면은 어우. 그 다른 의미로 음모론이긴 하네. 넘어가겠습니다. 입생로랑 포터 행사관 카리나. 와, 무보정이죠? 미치긴 했다, 외모가. 성형외과에서는 카리나 외모를 어떻게 볼까? 진짜 이쁘다. 이렇게 보니까 뭐 진짜 RPG 게임 커스터마이징 느낌 나네. 와, 약간 회색빛 도는 이 컬러 렌즈 했을 때 진짜 카리나 외모가 여자는 카리나가 핫하대. 이게 점점 더 미인의 그 기준? 이게 카리나 같은 경우 가장 핫하긴 하잖아. 솔직히 아이돌 외모 원탑하면 이제 카리나가 나오잖아. 예전에는 여러 사람들 많이 나지. 요즘 거의 압도적이잖아, 지지율이. 근데 진짜 거의 무턱에 가까울 정도로. 어떻게 라인이 이러냐. 라인이 완전 무턱에 가깝잖아, 이렇게. 사기캐 맞아. 사기캐 인정. 와, 아니 카리나의 외모는 뭐 수많은 이제 뭐 미녀 배우나 뭐 아이돌이나 많이 봤지만 카리나 같은 경우는 진짜 진짜 라인이 굉장히 극단적인 것 같아. 와, 리나야 사랑해. 응, 나도 오빠 사랑해. 같은 리나긴 한데 조금 다른 세계관에 있는 리나다. 어떻게 보면 예전에 그 성형외과 관련된 뭐 약간 유전자학 이런 관련된 그런 막 게시글 같은 거 봤었는데 미녀랑 추녀, 그러니까 정말 유전자적으로 한 끗 차이라던데. 코트 F대건님 24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영이가 카리나 닮아서 카리나 이쁘다는 거지? 아, 전혀 그런 생각 안 해요. 예. 주영이는 주디상이야, 주디. 예.
딱 이 느낌 나잖아. 이 사진 느낌. 거행님 나도 구독권 좀 주이소. 아이유랑 이종석이 묵었던 일본의 호텔 수준. 모르겠다. 넘어가겠습니다. 호텔은 안 보여주고. 슈프림커피님 7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맥주도 세금 리터당 30.5원이 오른다. 맥주값 인상으로 이어질 듯. 오는 4월부터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이 오릅니다. 오르는 세금은 맥주의 경우 30원인데 식당에서 술집에서 얼마 올릴지 모르겠다. 대개 500원이나 1000원 단위로 오르죠. 경기도 안 좋은데 주머니가 더 가벼워지니 술을 줄이거나 가벼워지거나 주머니가 가벼워지거나 술을 줄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뭐 이런 얘기네. 근데 맥주도 무한리필집 은근히 많던데? 생맥주 무한리필 이런 데 은근히 있던데? 형님 간만에 방송 보러 왔습니다. 사장 바로 해줄게. 대건이 100개 고마워. 어서와. 넘어가겠습니다. 30대 여성 음주 뺑소니에 1.2km를 끌려가서 사망했다고. 아이고야. 꼈나?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이 탑차에 치인 뒤에 뒤따라오던 택시 밑에 끼어서 뺑소니를 두 번 당했다고. 탑차 운전자는 당시 면허 수준,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야, 근데 진짜 이거 음주운전을 막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 그 차에 음주 측정기 기능이 이제 생기면은 해결이 된다 뭐 이런 얘기 많더라고. 좀 귀찮아지긴 하겠지만 탑차 운전자나 이런 큰 차 모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시행이 돼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 그러면 다른 사람이 불면 그만이야 이럴 수 있는데, 야 이거 진짜 같은 음주 운전이라고 할지라도 탑차 같은 경우는 사람이 죽을 확률이 엄청 크잖아. 차에 그게 달리는 거지, 음주 측정기가. 얼굴 인식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법을 좀 세게 하면 되긴 하는데.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음주가 확 줄어대잖아요. 일본이 음주운전 건수가 적은 이유가 엄청 세게 때린데. 99년에 일본 음주운전 역사를 바꾼 사건이 있었다. 술 마시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 운전자가 가족 여행 중인 승용차 추돌했고 불이 난 차 안에서 두 자매가 숨지고 맙니다. 가해자가 받은 형량은 고작 4년. 야, 이거는 진짜 법이 바뀔만 했네. 이듬해 대학생 두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음주운전 사고에도 징역 5년 6개월이 선고되자 적은 형량에 분노한 부모들은 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펼치게 되고 일본 국회는 2001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최고 30년까지 유기징역이 가능한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었고 따라서 20년이 넘는 높은 형량을 줄줄이 선고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왜 안 바꾸는 거야? 닥치고 형량 존나 세게 먹이면 된다고. 음주운전 걸리면 징역 살게 하고 음주운전으로 살인사건 일으키면 징역 20년 이상 때리고. 세계 각국의 음주운전 형벌. 엘살바도르는 총살. 엘살바도르는 좀 빡센 나라 아니야?
교도소 존나 유명한 곳이잖아. 불가리아. 초범은 훈방인데 재범은 교수형. 터키는 30km 떨어진 곳에 버린 뒤 집까지 걸어오게 한 후에 집에서 구속. 와, 터키가 미쳤다. 터키가 미쳤다 진짜. 아무데서나, 그러니까 30km 떨어진 곳에 버리고 유기한 다음에 집까지 걸어오게 한 뒤에 집에서 잡는다. 와, 집을 버려야겠네. 갓키다, 갓키. 지금 튀르키예죠? 튀르키예. 핀란드는 한 달 월급을 모두 몰수한다. 이건 좀 약한 듯. 네. 다나카랑 태양이랑 콜라보. 와, 다나카 진짜 대박이더라. 나얼이랑도 콜라보하고 뭐 광고랑 광고는 싹 다 섭렵하더만. 가장 핫한 인물 아닐까요? 유튜브가 만들어낸 가장 이제 핫한 인물. 아, 약간 인싸 감성이긴 해. 근데 이 김경우 개그맨님이 4년을 판 캐릭터라고 하잖아. 4년 동안 땅을 파더니 금괴가 나온 그런 느낌이지. 자신의 노력도 많이 들어가 있을 테고. 근데 이 다나카를 진짜로 일본 사람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더라. 아, 나몰라 패밀리지. 예전에 그 바보킴 했었잖아요. 엑스맨 때도 막 나오고 그랬잖아. 우리는 나몰라 패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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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몰라 열렐루 니가 물냐 이거 집 사람이잖아. 오늘도 이거 맨날 하고. 우차싸가 만든 개그 크루 같은 느낌이죠. 야, 베트남에서는 베트남 히딩크죠. 박항서. 예. 박항서 코치님이었는데 베트남 가서 이제 감독직으로 베트남의 축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예. 동남아가 사실 뭐 축구가 굉장히 좀 못하잖아요. 평생 항공권을 받았대. 베트남에 올 때는 공짜로 다니실 수 있는 거지. 베트남에선 거의 신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진짜. 베트남 축구 대표팀을 이제 이끌었기 때문에 보여준 헌신, 영광, 승리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전했다. 베트남 항공에서. 갈 일 많죠. 베트남 관광지도 좋고 먹을 것도 많고 얼마나 좋아. 베트남 쌀국수 뭐 똠양꿍 먹으러 그냥 한번 쓱 갔다 가도 되겠네. 지리긴 하네. 쌀딩크. 스마트폰 보다가 잠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병에 걸릴 수도 있다고 하네요. 수면 위상 지연 증후군. 일주기 리듬이 깨지면서 발생한다. 증상이 심하면 약을 먹어야 된다. 그냥 폰을 많이 해서 잠 못 자는 거잖아. 그러니까. 대만에 수출된 한국 신라면이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고 그래갖고 천상자를 폐기했다고?
신라면에 누가 독을 풀었어? 그래요. 예. 조심해야지 이런 것들은. 잘못하면 우리나라 뭐 일본 놀러 갔을 때 약간 와사비 테러라고 해가지고 대만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겠네. 한국 사람들이 대만 견제하려고 농약 풀었다고 하면서. 아,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 미움받을 수 있어. 조심해야지 이런 것들은. 상여가 너 사람 맞냐? 약간 그거죠. 그 무슨 영상이라 그러지? 뭘 봐도 모르게 나 롤을 워낙 안 해갖고 그냥 뭐 그 얼음 빙속성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이 장풍 쏘는 것 같은데 뭐야 이게? 전멸은 알겠고 롤 한 지 하도 오래돼갖고 그냥 존나 잘하는 거임? 뭘 모르니까 봐도 잘 모르겠다. 아, 출산드라라는 캐릭터가 쏘는 거예요? 출산드라는 어딨어? 리산드라 아니야? 리산드라? 출산드라는 옛날 저기잖아. 그 개그 콘서트 저거잖아. 출산드라가 왜 나와? 출산드라. 아, 씨발. 순간, 출산드라가 맞나 싶었다. 워낙 롤을 안 해갖고. 가끔 진짜 할 게임 없을 때 그냥 다시 롤이나 한번 잡아볼까? 그 생각을 하는데 순식간에 사라졌어. 그 롤 보니까 지금이 최고 역대 그 최악의 시즌이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밸런스 조정이 잘 안 됐나? 개노잼 불합리 끝이라고 그러던데 모르겠어?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아, 우르프 나왔다고? 우르프에 환장하는구나. 아직도. 근데도 지금 PC방 점유율이 롤이 몇 등이, 지금 몇 퍼센트죠? 최근 점유율. 뭐 안 나오네. 와, 40퍼? 와, 미쳤다. 40퍼야, 40퍼. 맞아? 아무리 막무새들이 외쳐도 귀찮은 간다. 롤 미쳤다. 221주 동안 1위라고? 롤 강점기에서 잠깐 해방되는 순간이 있었죠? 그때가 이제 오버워치, 배그 얘네들이었던 것 같은데. 와, 밑에 싹 다 합쳐도 될까 말까인데? 결국 돌고 돌아 롤이라고. 40%의 점유율이라는 거는 대단하다 진짜. 아, 이게 지금이야. 맹금류 고마워. 이런 자료 찾아주는 거 아주 센스 있었어요. 아, 살짝 떨어졌다. 0.40%가 떨어졌네. 아, 지금 피파가 득세구나. 오,
피파 온라인. 근데 내가 피파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피파는 3 하던 사람들은 이제 4로 이게 그 좀 엔진도 살짝 바뀌고 조금씩 더 나아져가지고 이게 출시될 때 3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버려지는 거 아니야? 갈아타는 느낌이야? 그럼 그동안 피파 온라인 3에다가 현질했던 사람들은? 감수하는 거야? 미쳤다. 카드 두 개 정도 쥐어줘. 아 보상 카드를 좀 주는구나. 약간 전관 예우식으로 보상 같지도 않은 걸 주고 보낸다고. 너무 허망하다. 피파에다가 현질하는 건 너무 허망한 것 같아. 근데 그 현질의 수위가 뭐 리니지 못지 않다면서요. 아 그건 아닌가? 그동안 현질했던 돈을 합치면 막 1, 2억 우습게 넘기는 사람들 굉장히 많던데. 가장 가성비 떨어지는 것 같아. 메이플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는 그래도 그게 있잖아. 가치라는 게 있잖아. 몇 년 동안 그 템을 쥐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아 근데 난 여기서 이해 안 가는 게 서든어택이다 진짜. 서든의 인기는 언제까지 갈까. 진짜 구닥다리 그 구시대 엔진을 가지고 아직까지도 우려먹으면서 이 모드 저 모드 진짜 뼈도 안 나와. 이제 사고를 우리는 거를 넘어서서 저 구닥다리 엔진으로 별 모드를 다 만들었잖아. 그래가지고 게임이 개무거워.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워낙 많고 데이터가 너무 방대해지니까 또 게임하다가 또 버그 나오면은 개발자들이 못 고쳐. 그리고 신인 개발자들이 못 나와. 엔진을 언리얼 엔진이나 유니티 엔진으로 하고 싶지. 그래야 이제 자기 커리어도 쌓는 거지. 게임 개발자가 구닥다리 서든어택 엔진을 가지고 무슨 커리어가 생기겠어. 진짜로. 그런데도 잘 돌아간다. 대단하다 진짜. 서든 메이플. 메이플은 참 유서 깊은 RPG 게임이죠. 그죠? 예. 린저씨가 있다면 그 다음 세대는 사실 메이플이라고 봐야지. 유일하게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게임이 바로 메이플 스토리야. 당시 메이플 나왔을 때는 진짜 공감을 못했어. 저 뛰어다니는 초등학생들이나 할 법한 저런 메이플 하시는 분들 열받지 마세요. 그냥 내 개인적인 소견이야. 당시에는 이제 뭐 디아블로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게임들 많이 했었지만 메이플이라는 저 횡스크롤 저 점프 방방 뛰면서 그냥 막 표창 같은 거 뒤지게 던지고 이펙트 막 화려하게 막 무슨 예전에 막 별건바라고 뭐 그런 아이스크림 같은 게 있었잖아. 안에 막 입안에 넣으면 막 톡톡 터지는 그런 사탕 같은 거. 그런 이펙트 마냥 터지면서 데미지 막 계속 숫자 막 쫙쫙쫙쫙 뜨고 약간 그거에 뽕 맛있다고 하면서 한다더만. 알건바 그런 느낌으로. 나는 나로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계지 메이플 스토리는. 오버워치는 2도 나왔죠. 발로란트가 아직까지 서든을 못 잡고 있네. 근데 이제 시대적인 어떤 계승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 같아요. 발로란트가 서든어택을 잡는 날이 나오긴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좀 더 진보돼 있고 게임 애초에 개발자들이 발로란트를 만들 때 약간 e스포츠를 겨냥하고 만든 게임이기 때문에 발로란트 그래픽은 별로고 뭔가 그래픽 색채라든지 이런 게 사실 뭐 내 스타일은 아니고 난 평생 할 일이 없겠지만 발로란트가 나름대로 밸런스도 좋고 되게 잘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현 시대 약간 그 카스 같은 느낌이지. 발로란트 배그. 배그 참.
배그 하면 참 할 말이 많죠. 예. 지금은 거들떠도 안 보고 쳐다도 안 보는 게임 배틀그라운드. 그래도 아직까지 그 스팀 내에서 입지가 대단하더라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동접자 수 일주일치로 따지면은 30만 명 이상은 거뜬히 찍어내더라고. 배그가 이런 거 보면 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대단한 게임이에요. 어. 내실 있는 게임이지 진짜. 배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에이펙스한테 안 내주고 있잖아. 에펙한테 둘이 약간 근소한 차이가 있는데 그게 계속 장기전으로 가. 에펙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 취향은 확실하게 있는 거지. 아무튼 그리고 로아가 스팀에서 대단한 그 동접자 수를 냈었죠. 그래가지고 원래 항상 부동의 원탑은 도타라는 게임인데 약간 롤 같은 느낌이에요. 예. 롤 있고 그 다음에 도타가 있고. 예. 도타의 동접자 수를 뛰어넘었었을 때가 있었죠. 최고 동접자 수가 그때 트위치에서도 뭐 선풍적인 그런 인기를 끌었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하다가 스팀으로 출시되면서 115만 명이었나? 예. 동접자 수가 대단한 수거든요. 로아 지금은 한 뭐 10만 명 정도로. 예. 거품 싹 빠졌지. 근데 이제 로아를 하는 사람들은 로아에 대한 그 사랑이 각별한 것 같더라고. 난 그런 게임 처음 봤어. 개발자가 김강선인가 하시는 분인데 그 김강선 분에 대한 어떤 그 뭐 거의 뭐 종교야 거의 뭐 진짜. 약간 뭐 진짜 무슨 그 로아의 선지자 같은 느낌이야. 빛강선이라고 하면서. 디렉터 원탑. 그러니까 로아가 그래도 로아 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이 게임을 사랑하고 이 게임에 대한 어떤 그 애정이 있는 경우는 소속감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개발자들이 유저들이랑 소통을 존나 잘한대요. 로아가 개발자들도 자기네 게임을 직접 즐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저들이 뭘 원하는지 안다. 소통을 굉장히 잘한다. 막 그런 평이 나 있는 게임이죠. 던파는 사실 이제 진짜 그 넥슨의 어떤 돈줄 같은 게임이죠. 뭐 중국에서 어마어마하게 벌었고 던파 이 IP 프랜차이즈 자체가. 예. 던파 2 안 나오나? 그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던파에 대한 그 느낌 그 인지가 좀 약간 다르지. 예. 전공. 예. 공익 게임이라고. 예. 스타크래프트. 야, 스타가 진짜 대단하다. 스타가 진짜 대단하다. 이게 뭐 유튜버들이나 스트리머 BJ들 할 것 없이 약간 좀 뭐 그런 디펜스 재밌게 잘 뽑혀 나온 게임이 있으면 그러니까 모든 디펜스 게임에 있어서 스타크래프트가 진짜 정말 많은 디펜스 게임을 냈었잖아. RTS 장르 특성상. 근데 요즘 스타 같은 게임이 안 나와. 전략 시뮬레이션 자체가 많이 죽었어요. 스타크래프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와우. 예. 와우도 한 사람 은근히 있구나. 0.90%긴 하지만 아이온. 아이온이랑 0.02% 차이로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하네. 수요가 거의 없다는 거지. 워크래프트 디아블로 2. 리니지 2. 한 게임 포커. 이게 약간 게임 점유율에 있어서 그 한 게임 포커가 항상 기준이 된다고 하더라고. 한 게임 포커를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게임의 흥망성쇠를 볼 수 있다. 점쳐볼 수 있다. 이 굳건히 자리매김하는 이 퍼센티지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 하나의 허들이죠 사이퍼즈는. 네. 그래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치, 이제 모바일 시장도 많이 나왔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PC방 가가지고 게임 즐기는 것보다 그냥, 예, 편하게 모바일로 즐기는 거죠. 뭐든지 이제 좀 간편해지고 단순화되다 보니까. 저 순위에서 로아 디아블로 빼면 다 오래된 게임이노. 이제 신작들은 적이 끼기 쉽지 않을 듯. 그러니까.
저 역시도 뭐 게임 그냥 이번에 그 뱀파이어 서바이벌이 구글 스토어에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운받아갖고 액박 패드 연결했더니 누워서 핸드폰 쫙 펼쳐갖고 뱀서 실행시킨 다음에 이렇게 딱 누워서 이렇게 지지해주는 그 거치대 있잖아, 잡아라. 그거 딱 해놓고 누워가지고 환자마냥 하늘 보고 이러고 예, 몇 시간씩 깔짝거렸던 그 기억이 나네요. 예. 뱀서 한 10시간 했어. 이번에 휴방하면서 누워서 침대에서 하는 뱀서? 아 이거 못 참지. 침대에서 하는 뱀서는 하... 넘어가겠습니다.